네, 라이너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호프 행성 위에 난민 수송선 스키노드 2에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수송선이 안전한 핵심 행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피난민 구출 계획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구출 작전에 대해 피난민 사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레이넌트 감사합니다, 공대 케이트 같은. 기자. 자치령이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인호프 행성의 피난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정말 따뜻한 논평이군, 또이. 정말 따뜻한 논평이네요. 아, 일단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고 스토리 진행할게요. 아, 주민들과 잠시만요.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어.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프로토스 영역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길 바라오, 아리엘.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소. 혹시 모르니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 좋겠소.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 보겠어요. 좋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자, 일단 제가 스토리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설명하기 전에 진행 방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헤이븐하고 뉴폴섬인데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헤이븐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리엘 헨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그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헤이븐의 새 거주지를 마련했... 죽이는 거 하고 살리는 거둘다 제가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폴섬도 마찬가지로 토시를 살리느냐, 토시 편을 드느냐, 노바 편을 드느냐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다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바랄라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소니 삭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하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네,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일단 대화부터 다 보고요.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네, 호나는요?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특히 이번 마인호프 건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네.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아, 가만. 마인호프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거기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캘머리한 놈들 우릴 아주 쥐어짜지. 놈들에게 반기를 든 그날 우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알아? 그 기분 알죠. 가끔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빌어먹을.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개죽음을 당했네. 그나마 자네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아저씨와 친구들은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피를 대가로 말입니다. 저와 맷은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네, 레이너는 멋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자, 업그레이드. 일단 우리가 공성전차 업그레이드 다 했죠. 골리앗 업그레이드 다 했고요. 기지는 테란 건물, 화재 진화 시스템, 궤도사령부인데 궤도사령부는 무조건 올립니다. 일단
자, 지금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휴게실. 이제 뉴스 안 나와. 슬퍼. 헨슨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멋진 여자죠. 달콤한 꿀 같은. 적어도 당신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이오. 저그가 왜 그리 서둘러 그녀의 행성을 공격했을까요? 노리는 게 있었겠죠. 꿀로 만든 뭐라도 있었나 보죠. 벌들이 웽웽거리는 걸 보면. 네, 이제 연구실 한번 가보고요. 네, 저 구수죠. 표본이 도망치려고 한다. 배양액 안에서 새로운 산성물질을 검출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물질은 수조를 깨뜨릴 것이다. 레이노 사령관님께 여기 해병을 배치시켜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사령관님은 바로 표본을 죽이라고 하실 거야. 표본에서 얻어낼 게 아직 남았는데 그럴 순 없지. 희소식이다. 조직 일부에서 시그마 방사선을 집중해서 내리지었더니 성장 속도와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장에서 다량의 방사선을 안전하게 방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을 거다. 희소식 또 하나. 그런데 이건 좀 무섭기도 하다. 저그의 뇌조직 DNA 지도를 완성하여 수천 년 저그 초월체가 발생한 세포주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단한데요? 이걸로 초월체의 복제까지 아니더라도 초월체가 저그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엄청납니다. 스탠머는 신이에요. 스탠머을 모두 존경하십시오. 사상가리면서 혼잣말 하는 꼴이라니. 메비우스 재단에서 온 메시지. 레이너 귀하. 이제 저그 생체 표본을 더 연구한다고 해도 그쪽 기술로는 더 발견할 게 없을 것 같군요. 앞으로 발견하는 저그 표본은 우리가 표본당 작은 만에 기꺼이 구입하겠소. 생체 표본을 추가로 발견하면 이 연구 콘서를 확인하시오. 자금을 즉시 계좌로 전송하겠소. 나도 좀 자금을 즉시 계좌로 좀 전송해줘. 나루도 박사 훌륭한데요.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군체의식 모방기라 그래서 네, 얘네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오닉 분열기라 그래서 저그의 이동속도 및 공격속도를 감소시키는 건데 군체의식 모방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걸 해요. 자, 그러면 바랄라로 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합 부관의 기록에 따르면 타소니 삭살은 맹스크의 명령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방송만 하면 됩니다. 미라하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자, 오딘을 탈취하는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병기를 코랄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딘을 가로채서 UNN 방송국에 접근하면 맹스크의 전쟁 범죄를 방송으로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딘은 현재 바랄라의 기동시험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고! 침투조 목표지점 도착.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 작전 정말 괜찮겠습니까, 대장님? 걱정 말게. 이런 일에는 타이커스가 최고야. 네, 타이커스는 정말 최고입니다. 전투 중에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투가 시작되면 녀석을 놓치지 않게 주의만 하면 돼. 타이커스가 오딘 탈취에 성공한다면 그곳의 자치령 기지를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타이커스가 일을 벌이는 동안 신호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고랄에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오딘이란 놈에 대해 설명 좀 해주게. 오딘은 최전방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보행형 실험공성 병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잘됐군. 타이커스가 뭔 짓을 해도 보장날 일은 없을 테니. 침투조가 움직입니다. 자, 가자, 가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에 이걸 깰 때도 저는 군체의식 모방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보 같았죠. 가자. 자, 이건 잠입 작전이 아니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끈하게 후딱 끝내버리자고. 어, 타이커스 그게 안 돼. 긴장 풀자고 친구들. 타이커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커스 조종이 안 돼. 자동 포탑 작동시켜. 그런다고. 어머머머 아퍼퍼퍼. 못 가져갈 것 같아. 명령 받았습니다. 야, 너 너무. 야, 뒤에 불금 있어. 야, 이놈 엄청 저돌적이네. 아, 이게 바로 오딘입니다. 멋진 로봇이죠. 야, 남자의 로망 로봇. 해, 죽이는데 빨리 적을 타고 여길 싹 쓸어버리고 싶은 걸. 이야, 도색도 한 번에. 그래요, 타이커스. 어모 병력을 보내겠다. 기다려? 그런 거 몰라. 이게 딱 내 방식이라니까. 타이거스, 정신 나갔어? 거기 멈춰! 내 말 안 들리나? 동신이 발신하면서 실종된 상태라 우리 말이 전혀 안 들릴 겁니다. 자치령 기지가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대단한데요? 갈수록 태산이. 타이거스. 당장 기지를 세운다. 타이거스를 따라가야 돼. 너무 날뛰지 말아야 할 텐데. 바랄 걸 바라야지. 네. 아, 메시지를 차단하셨습니다. 대단한데요? 으아, 빨리. 자, 아, 빨리. 어디서 오디? 어, 여기서? 저. 아까 병력들. 야, 이거 먹고 와, 빨리. 만점 주시죠. 뭐 해야 돼, 잠깐,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다. 준비 완료. 천천히 하자. 자,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 일단 천천히 탱크 만들어. 탱크 만들고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침착해. 자, 침착하게 하자. 어차피 가스는 저절로 나오니까. 대장님, 자치령 전투 순양함이 오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 어때?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떡 먹기랑. 우주공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네. 자, 오딘한테는 SCV를 전용으로 하나 붙여줄게요. 좋아요. 포식기 조직 표본 찾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명령 받았습니다. 여긴가? 여기란 말인가? 자, 지금은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저의 스타일은 마린 메딕 그리고 그래, 탱크. 이제 어떻게 할까? 그다음 망령. 기지 싹쓸이 맞지? 기지 싹쓸이. 가자. 나 지미 친구, 내 말 안 들려? 안 들려. 뭐 재미 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잠깐만. 타이커스님 나갔습니다.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좀 갖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니, 뭘 또 연구를 하려 그래 쟤는 또. 뭐 맛 좀 보여줄까? 받아라. 야, 너 붙어. 야, 괜찮아. 이 정도 혼자 처리 가능할 거야. 건설 로봇만 붙어주면 돼. 네, 혼자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타이커스 혼자 알아서 하겠죠. 몰라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타이커스 따위. 아, 이거 망령. 아, 기존실 있어요. 뽑을 수 있어? 네, 오딘 체력 바로 위에 잘 보이게 저렇게 해놨으니까 우린 신경쓰지 말고 마린 메딕하고 탱크나 좀 모으도록 할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희소 건물 완성. 혼자 알아서 하라 그래요. 잘 부순다. 야, 공격력 40. 내가 가도 되지. 근데 이게 그냥 40이야. 막 따라오더라고. 오딘이 막 따라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지 방어도 해야 돼? 기지 공격 오나? 기지의 공격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리를 좀 해주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보석에 두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학선 뽑으면 되겠다. 동맹이 공격. 과학선으로 이거 뭐 얘 디펜시브 매트릭스 벌어주면 대박이겠는데. 굳이 뭐 이걸로 스캔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지게로 뭐 뽑아. 좋아, 지미. 지금처럼만 수리해주면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타이쿠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잘해. 입을 담을 줄 모르지. 자, 여기 벙커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공격이 오는 것 같아. 그래, 쉬어라. 좀. 시원하게 마실 걸 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음주하는 겁니까? 지금 맥주 마시는 거예요? 아, 대단한데? 네. 가자. 의사가 왔습니다. 대단하다. 여기 뭐 없었죠? 주변 좀 돌려보고. 완성. 좋아요. 따라다니고. 이제 좀 살겠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이 또 각별하지. 불곰, 더러운 불곰 놈들. 역시 공격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무기구에서 개발이 끝난 공성전차 공격력이 100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나 더 했는데 공격력이 100이에요 네. 이걸로 방어하면 됩니다. 너는 못 기다려. 안 좀 기다려.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어디 있어? 과학선 어디 있었는데? 과학선 보내고. 어디 있죠 우리 과학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과학선 어디 있는데? 아, 반갑습니다. 과학선 갑시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이레디. 이레디. 좋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과학선 더 뽑아야겠다. 과학선 붙여주는 게 답이었네. 저러면 오딘 혼자도 가능하겠는데.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좋은 일인가요? 아이시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야. 야야야야야. 야. 야. 뭐하는 거야? 야, 병력 안 보내면 터지는구나. 와, 병력 안 보내면 터져. 역시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이거 SCV 많이 붙여야겠는데요. SCV랑 과학선 위주로 좀 붙여줘야 될 것 같네요. 병력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아우, 짜증나. 자,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모든 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네요. 출동 준비 완료. 명령 받았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하면 된다. 대장님, 자치령 전투 순양함이 오딘 쪽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 잘난 친구. 망령 전투기 어때? 그거면 전투 순양함도 누워서 떡 먹기는. 우주공항에서 더 생산할 수도 있대. 부드립니다. 부속 건물 완성. 아, 대장님? 지금 발견하신 거 있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네, 스테머니 갖다 달라 그러니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선을 잘 뽑아야 돼.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사령관님. 기지 싹쓸이 맞지? 준비 완료.
나 지미 친구 내 말 안 들려? 뭐 재미 보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 조금만 놀아볼까? 타이커스님 나가신다. 아 좀 가만 좀 있어 타이커스 너무해. 아무튼 과학선하고 붙여줄 테니까 아까 괜히 이래들을 날려가지고. 건설로봇 준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 맛 좀 보여줄까? 받아라. 타이커스가 오딘 타고 무슨 스킬을 쓰긴 쓰는데 저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딘 체력이 생각처럼 많진 않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긴 이 정도면 방어는 돼요. 그 다음에 포톤 좀 설치를 하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톤 설치하려면 기술실이 일단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스를 빨리 캐야지.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일단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주고요. 됐어 됐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고 있으니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됐고요. 병력은 조금 이따가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게 로봇 소환해 가면서 동맹이 공격받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망령도 좀 뽑고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체력이 왜 빠졌니? 탐사 준비 완료. 오딘 체력이 왜 빠졌지? 수신 중입니다. 좋아요. 치료 좋군요. 근데 저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과학선을 많이 붙여줘. 주십시오. 일단 야, 빨리 빨리. 수신 중입니다. 보고. 마나가 많이 부족하구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학선 마나 업그레이드 이런 거 없나?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 지미. 지금처럼만 수리해주면 승리는 내가 책임진다. 타이코스가 원래 저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전투만 시작하면 늘 잘해. 입을 담을 줄 모르지. 자, 여긴 끝났으니 잠깐 쉬어야겠군. 시원하게 마실 걸 좀 가져와서 다행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 맥주 캔 깨는 캔 저 소리 진짜. 타이커스의 어떤 캐릭터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준비 완료.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후방 지원 대기 중. 양주예요? 이제 좀 살겠네. 위스키? 위스키 마시는 거야? 전쟁터에서 마시는. 아 맥주 같은데. 맥주겠죠. 또 각별하지. 예. 네네. 명령을 주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가스 좀 먹고. 예예. 예. 아 예. 가자. 자. 붙일 만큼 붙이고요. 더는 못 기다려. 자 간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아트로 붙여봤는데 어떻겠니? 이번에는 혼자 할 수 있겠니? 안 되면 얘기해. 야, 이번에 되겠니? 골리앗 좀 뽑을까? 역시 과학선 3개는 다르구나. 근데 혼자 싸우기에는 딜이 좀 부족할 거야. 갑니다. 간다고요. 후속 건물 완성. 아 좋아 역시. 후속 건물 완성. 역시 과학선. 아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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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과학선만 4기. 반갑습니다. 사령관.
타이커스를 위해서 과학선 4기에 SCV 3기를 붙여주었습니다. 야, 세다, 좋다, 잘 쏜다. 좋아요. 과학선 계속 뽑아야지. 안 되겠다. 일단 마린 메딕인데, 아, 가스가 모자라 항상.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붙어줘. 오디만 믿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힘을 모아. 좋아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노. 아, 예. 아, 좋은 일인가요? 여기 숨죽였는데요. 출동 준비 완료. 그 다음에 공성 파괴단. 가스만 모여봐라. 공성 파괴단 바로 나간다. 빨간 버튼은 뭐지? 누르지 마. 자폭 버튼 아니니? 자, 받아라. 어머, 어머. 와, 끝내주네. 건물을 그냥 막 부셔버리네. 대단해.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 것. 이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거 막고 싶다고. 아니 아니야, 빠져야지. 좋아. 자, 그다음에 공성 파괴단 나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너넨 빠져. 기지방어는 공성 파괴단이 알아서 한다. 공성 파괴단 있으면 기지방어 끝났어. 얘네 왔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얘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병입니다. 아, 너는 또 어디 길을 막아. 공성 파괴단이 가는데. 자, 전진 앞으로. 이렇게. 뭐라고요? 어이, 나 따라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겠군. 네, 공격력이 140이에요. 타이커스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 한 친구는 준비되면 깨워줘. 여기에다가 폭탄 하나면 될 거예요. 화면 잡혔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야, 야근이다. 네, 저 위에 저급 표본. 네네.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자, 다들 들어. 자, 이제 병력을 조금씩 추가를 해줍시다. 뭔지 감이 안 오네요. 좀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요. 공성 파괴단. 이게 바로 공성 파괴단입니다. 아, 지금 쓰지 말 걸. 그 다음에 망령들 좀 뽑을게요. 과학선은 이제 그만 뽑아도 될 것 같고 망령들 좀 뽑을게요. 망령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이제 병력표 붙여주고요.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서둘러 짐이 박살낼 게 많다고. 광맥이 고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지미, 자네 부하들이 저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있군. 개미 새끼 같은 걸.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갑니다. 좋았어. 그리고 SCV 좀 보내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머.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저기에 불러서 했어.
망령 좀 빠져. 망령 왜 이래? 아, 지금 SCV가 좀 죽었거든요. 계속하세요. 보방 지원 내기. 마린 메딕도 다 죽었고요.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마린 메딕 계속 붙여줘야 돼. 준비 완료. 매대 속력으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슬겠지. 방미기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자꾸 바보 같은 짓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라바보. 명불 허전. 세 번째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전과자도 나름 쓸모가 있네요. 출동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잖아, 나 한 번만 더 쉴게. 그동안 지원 병력이라 준비해두라고 짐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도 지원 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긴 알았나 봅니다. 하긴 혼자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 준비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아니야 일단. 팩토리 하나 더 추가? 그래. 준비 완료. 팩토리 하나 추가. 자치령 놈들 이번에는 좀 버텨줄라나? 이거 영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디 그거 있을 건데. 반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여기도 무슨 저급 표본. 여기 좀 있을 건데. 골리앗 가노. 이번엔 어찌하겠지. 저급 부분이 어디 있나요? 출동 준비 완료.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없네요. 맡겨만 주시죠.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대기 중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망령 좀 뽑고 이제 여기를 잡고요. 골리앗 가노. 자, 조심조심 가야 돼. 다음은 누구니? 준비됐지? 안 됐어. 또 출발이다. 같이 좀 마. 같이 좀 다녀.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계속하라, 적재현사. 화면 잡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으아. 알았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공중유닛. 나보다 내 놈들이 훨씬 아플걸. 좋아요. 어찌어찌 되는 것 같긴 한데 적당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기술실에 앉았구나. 어쩐지 좀 느리다 했지.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저급 부분! 나는 저급 부분을 원한다고. 탱크들 막고 싶다고? 껌 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자, 받아라. 야야야야. 탱크가 와야지. 내 놈들이 훨씬 아플 것. 이거 막고 싶다고? 수신 중입니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찾았다. 자, 탱크로 가도록 하고요. 아, 병력이 충원이 되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본다? 아주 시원하겠다는 말이지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붙여주고요. 어우, 뭐 조금도 이거 뭐 이거 놓을 수가 없어. 아, 로키 파괴가 안 됐네. 아, 로키 파괴 해야 되는데. 아, 그걸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잖아. 망령도 뽑을 거. 아, 망령으로 로키를 파괴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생각 안 했네요.
아쉽네요. 이거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다음 기지에서 전투 순양함이 감지됐습니다. 오디는 루키가 어디 있더라? 루키가 아래 있던가? 우주 공항에서 망령을 더 생산한다. 적당히 모이면 전투 순양함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루키가 저 위에 있던가? 한참 즐겼네. 걱정 말라고 친구. 따라잡을 시간을 좀 줄 테니. 여기요? 그동안 난 자치령 새님들 의외로 섬세한 구석이 있단 말이지. 잠깐 실례. 대기 중입니다. 이 위에? 마표를 수신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일단 가봐. 아 이거나.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이쪽으로 오라 그래.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시원하다. 준비됐나? 자, 빨리 빨리. 갑니다. 간다고요. 한번 붙어볼까요? 그래, 다 같이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탱크는 있을 이유가 없잖아. 탱크 가지고. 골리앗 가노. 잡았다. 잡았다. 좋아. 오 루키. 루키 루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미네랄이 안 보이나요? 지미, 내 말 듣고 있길 바라네. 지금 마지막 기지로 가고 있거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동맹이구가 부족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오딘이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야마토포 발사도 안 돼. 어이, 그건 좀 불공평하잖아. 압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테라는 이게 컨트롤이 내가 테란 컨트롤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손도 좀 느린 편이고 그래서 감 좀 씹으면서 재미 좀 볼까. 진짜 어렵네요. 자 받아라. 아, 이 해골 표시 버튼을 안 누르면 섭섭하겠지. 어머머 핵공격 핵공격. 야야 핵을 거기다 쏘면 어떡해. 야 오딘은 무슨 핵을 쏘냐. 화면 잡혔습니다. 오딘의 핵 공격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오딘표 핵입니다. 으아 완전 쎄 완전 쎄. 완벽했습니다. 오딘을 얻었으니 이제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널 내 말 들려 대장. 다음부터 힘쓰는 일이라면 이 타이커스님께 맡기라고. 내가 언제는 머리 쓰는 일 맡겼나. 그러게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